금방 왔어요. 어? 오, 부릉부릉 커플. 봐라. 네. 근데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급하게 나와서 한 장 붙이는 건가? 아. 왜? 앞으로 쭉 화장하지 마요. 뭐? 오늘 너무 예쁘니까 앞으로 화장하지 말라고. 너 이런 거 연습하지? 아, 저 원래 이런 거 잘 못해요. 누나니까 하는 거지. 우리 사람 누나니까. 어련하시겠어. 어? 어? 맘있다. 어? 김사라 뭐하는 거야? 뭐야, 데이트하는 거? 네, 데이트하는 겁니다. 누군 일하고 누군 데이트하고. 사라씨, 수아씨, 우리 도란이 안 찍어지면 뭐예요? 야, 우리 사라씨 귀엽네. 나는? 나 안 예쁘고? 아니, 민나씨도 항상 예쁘지. 입에 침은 발랐어요? 아, 슬프다. 도란아, 도란아, 컴온. 도란아, 우리 나 술 한잔 할까? 그럼 수아씨, 경기 안 스케치만 좀 더 따줘요. 아, 아예 그렇고요. 오케이. 그 사진은 내일 오전 중으로 보내주면 되죠? 오케이. 네. 도란아, 우리 그럼 일하러 갑시다. 가자. 아이고. 아, 연락해. 셀카 찍읍시다. 셀카.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형 이래요. 자, 우리도 맥주. 짜자자 누나 맥주 자. 맛있죠? 제가 여기 단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거 땡길 때는 여기가 딱이었다. 나도 잘 먹을게. 형 진짜 되게 한가한가 보다. 누나? 어? 아니, 뭔 생각해요? 와, 아니야. 너 콘서트가 언제랬지? 아, 이거 홍대클럽에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매주 쏠 것 같아요. 그때 보러 올래요? 가야지. 어? 약속했다.
또 결혼 소식이다. 5년을 만나고 헤어졌다. 그리고 6개월 뒤 날아온 결혼 소식. 자, 아. 미련 같은 거 없었다. 그런 줄 알았다. 내 거기 족발집이죠. 내 족발 소자리로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아저씨 마늘 좀 많이 갖다 주세요. 네. 일단 먹자. 어떻게 수원 씨가 야식 배달왔죠? 피자 아니었어요? 아, 다예요. 치킨 탕수육 피자. 아. 여기 돈이야. 울었네요? 부딪혔어요. 그렇게 생각해달라는 건가? 네. 그럼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나저나 이렇게 먹으면 또 체할 것 같은데. 나가죠. 어디를요? 가보면 알아요. 아, 날씨 좋다. 야, 역시 야외에서 먹는 족발이 최고지. 자, 자, 자. 자. 됐어요. 아이, 사양하지 말고. 내가 야식 배달 3년 차에 신맛을 보여드립니다. 자. 어때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무슨 상황이긴? 눈물 콧물 질질 짜다가 응? 야외에서 족발 먹는 상황이야. 수환 씨한테서 자꾸 이상한 모습만 보이네요. 그러니까 연하남한테 넘어가지 마요. 네? 아우, 아우 더러워 진짜. 먹어요 빨리. 아유 오늘따라 더 맛있네. 짠. 진짜 술집에서 안주 시키고 술 먹고. 그건 진짜 못하겠다. 난 해봤는데. 진짜요? 가끔 수원 씨 보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보여요? 네. 칭찬이에요, 그게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여행하면서 글 쓰고 자유. 칭찬인 거네. 뭐.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 쉽지 않더라고요, 현실이란 게. 아니 뭐 원하는 대로 살면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으니까. 고마웠어요 오늘. 좀 진정됐어요? 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사람은 원래 사람으로 있는 거죠. 술 한 잔 더 할래?
싶어. 움직이지 마요. 뚜뚜 뚜뚜 사람이 편하니. 진짜 너 쌈맘맘 끝까지 가는구나. 라면 먹고 갈래요? 진짜. 아 왜? 어? 그놈이 바람 폈나? 당신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알아? 그게 다 된 거지. 팍 쉬어버렸어. 아 그거 진짜 좀 알았으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좀. 아. 변명하지 말라고. 사랑의 아픔은 술이 정답이다. 족발은 소주가 진리인 것처럼. 저기 라면 먹고 갈래요? 뭐야? 내 베프다 빛나다. 아, 진짜 나 이거 진짜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왜 보여요? 다크서클? 전밖에 안 보이네. 시키면 되지. 치킨? 아니면 족발? 피자? 다다다. 혹시 안 마셔요? 먹어요. 자, 왜 마셔? 먹어요.